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사 내 사랑하는 화로분들의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마음의 평안함과 이로함을 허락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가족들이 섬깁니다. 하나님, 또 간병하시는 분들이 일하십니다. 이 병원에서 수고하는 스태프들도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이로와 평강을 허락해 주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6장 찬송을 드리도록 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두려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두려서 만유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관계 속에서 마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혹은 혹시 미워하신 적이 있을 줄 압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렇게 차를 운전하다 보면 끼어들고 간질거리고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 것 저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죄들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잘못했습니다. 한 2, 3분 동안 참회 기도 개인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 전에 불렀던 찬송 부르고 부르겠습니다. 257장 찬송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놓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은같이 금이 나은같이 없어질 고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오.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죄인이 용서와 받아서 주 앞에 옳다 모두는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양 호스피스 메트로 병동에서 사랑하는 우리 환우분들과 섬기는 기아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에 내가 함께하마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오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세상에서 느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그런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신령하게 내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환우분들의 심령 속에 또 육체 속에 아파오고 조여오는 그런 모든 것들 주님 아시잖아요. 필요에 따라 만져주시고 그 아픔을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수발하는 귀한 가족들과 간병하시는 분들과 병원의 모든 스텝진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저들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환우분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도록 평안함이 넘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이 땅 위에 많은 병원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환우분들이 많이 아파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곳까지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귀가 열려져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간구하옵기는 이 나라가 매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단된 이 한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전쟁이 없이 진정한 평화로 이 땅이 하나의 민족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세계 나가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에서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주보에 나와 있기 때문에 주보를 보신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각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입니다. 아멘. 저도 예수 믿는 목사지만은 정말 내 모습을 이렇게 곰곰이 혼자 방에서 어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의 목사로서 잘 살았다 그런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때가 더 많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참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남을 미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쩝니까? 살다 보면 뭐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운전하면서 앞에서 깐죽거리고 또 갑자기 끼어들면 어때요? 거기는 성자가 없대요. 그 앞에서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할 때가 있어요. 욕하고 싶은 마음 이만큼 있어요. 겉으로는 안 나와서 그렇지.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목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는 뭐 제가 40년 목회했으니까 잘 알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뭘 드러내라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렇게 드러내라 그 말이에요. 행동 속에서, 품행 속에서, 언어 속에서 우리가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천국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자, 그러면 소금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얘기죠? 소금이라고 하는 건 부패도 없고 그것은 녹아서 음식물에 맛을 내는 거잖아요. 그럼 그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삶의 뭐예요? 자기 헌신이에요. 봉사라든지 섬김이라든지 자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녹아지기 때문에 자기는 희생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맛을 내게 되는 거예요. 음식물 맛을 내잖아요, 소금이. 그럼 자기는 사라지면서 소금의 짠맛을 내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는 없어지면서 사람들에게 맛을 주는 거예요. 그게 봉사예요. 대가가 없는 거예요. 대가를 받으면서 일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죠.
무대가로 일을 이제 할 때 자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 그 쉽지 않아.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뭘 하시죠? 3년 동안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라다녔는데 성김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야를 떠가지고 대야를 가져 물을 거기에 담아놓고 네 발 좀 씻자 그 말이에요. 네 발 좀 씻을게. 그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 발을 이렇게 씻어줘요. 그 베드로가 아이고 예수님 그럴 수가 있나요? 내가 예수님 발을 씻어줄게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온 것은 뭐하러 왔다? 섬기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이 면에서 근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당히 이기적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깔보면서 저것 다 지옥 갈 자식들 그러지 마세요. 굉장히 피하시게요. 무언 우월감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요. 그건 가장 잘못 믿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저는 이제 이 다음 그런 설교를 하는데 예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에서 보면 지금도 이제 그 집사님 권사님 되셨습니다만은 교인들이 오후 예배를 마치고 청소를 해요. 청소를 하고 화장실에 내가 딱 한번 들어가 봐요. 화장실을 들어갈 수가 없어. 미안할 정도로 깨끗하게. 그 변기를 바짝바짝바짝 빛나게. 아마 자기 집에서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정말 변기가 바짝바짝 빛나도록 고무장갑을 끼고 다 닦아내요. 그 교회에서 야 당신은 그렇게 교회 화장실 청소 잘했어. 선물 줍니까? 선물 안 주죠. 돈 줍니까? 돈 안 주죠. 근데 그래 바짝거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음을 시원하게 화장실 들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봉사예요. 봉사라고 하는 한문 단어를 보세요. 이 밭들뽕에다가 일사자를 썼어요. 그 말은 뭐예요? 밭들어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교인들이 모이는 거죠. 예배당 안에서 교인들이 모여서 봉사하고 활동하고 섬기는데 여러분 다 좋은 것만 보셨겠지만은 참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것도 봐요. 식사를 다 했으면 지금은 식사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섬기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일용직 들여가지고 밥을 해요. 예전에는 다 어떻게 했어요? 권사님도 해보셨지만 식사하셨죠? 땀 뻘뻘 흘리며 합니다. 그런데 개 중에는 어떤 사람은 밥만 숟가락만 딱 놓고 뒤에 앉아서 차만 마시고 커피나 마시고 뒤에서 말장난이나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아 설거지 좀 같이 해주면 어때요? 근데 하, 커피잔 들고 자기는 집에서 물 하나 손에 물 하나 안 묻히는 것처럼 저 목회 생활 40년 하면서 여러 분 봤어요. 그게 아니죠. 합력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뭔가? 권사님,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나 밥 먹고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앉아가지고 자기는 물 안 묻힌 것처럼. 그건 한 일례입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 큰 교회당 같은 데 가보면요. 사찰이 계시죠. 요즘 사찰도 안 하려고 한대요. 사찰이 계셔요. 근데 그 사찰이 모든 것을 하게 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애들 데려와가지고 가닥분갈이 먹고 다 해가지고 부스러기 다 예배당 바닥에다 다 놓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주워가면 어때요? 안 주워갑니다. 잘. 그리고 애 하나를 뭐라고 좀 책망을 하면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또 어떤 교인들을 이렇게 보면은 교회에 와서 율법주의적인 사람이 있어요. 오래 나는 신앙생활을 했어. 안식일이 뭔지 주일이 뭔지도 다 알아. 교회 예배가 뭔지 알고 목사님이 뭐고 어떠고 다 나 안다. 아는 것만 머릿속에 있지 행동으로는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잔소리가 굉장히 많죠. 그럼 교인들이 그걸 좋아하나요? 잔소리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행동하는 거 우리가 신앙이 있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지금 이제 결론으로 이렇게 요약을 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만은 자, 바울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한 얘기가 뭡니까? 형제들아 그랬어요. 형제들이라고 말은 너와 나와 같은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난 사도다 이게 아니고
형제들아 라고 하는 말은 나와 같은 동질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사람들아 라고 하는 얘기예요. 즉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아. 왜 여기서 지금 갈라디아를 쓴 이유가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는요 율법주의자들이 많이 말만 많은 사람들이에요. 난 구약 율법을 잘 알고 있어. 성경에 나는 박사야. 그런데 행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 형제들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 자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랬어요. 자 범죄한 일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그 범죄한다고 한게 무슨 살인죄 짓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남을 갖다가 하고 탐심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그런 거 전부 뭐예요? 죄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참회 기도 드립시다 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다 죄예요. 거의 드러나거든. 거의 나타났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랬어요. 들춰내가지고 까발려가지고 저 집사님 어떻게 때 어떻게 때 이런 얘기하지 말고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랬잖아요. 그 온유함이에요. 그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면 우리가 자녀들도 양육하면요. 막 부모들이 자녀들을 까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자녀는 탈선합니다. 절대적으로. 그 잘못이 있어요. 그런데 그 허물을 덮어주면서 다 그럴 수 있단다. 너 공부 100점만 계속 맞아. 예, 맞는 거 맞다가 점수를 갖다가 한 80점 맞았어요. 예, 그럴 수도 있어. 그래야지. 100점만 계속 맞아온 걸 자꾸 얘기하면요. 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공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허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바로잡으라 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런 일들을 이해하면서 그를 용서해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그런 시험에 빠질까? 너도 그런 시험에 빠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일. 너도 그럴 수 있단 말이야.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서 자기 눈으로만 보니까 막 까살스럽게 애들을 대. 예. 저 강남 같은 데는요 자녀들을 학원을 9군데는 예. 태권도 하고 무슨 하고 무슨 하고 애가 막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집에 와가지고 집에 앉을 시간이 없어. 언제까지? 11시까지. 그럼 그 애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애는 잘 안 됩니다. 오히려 저 시골에서 놀고 예? 그냥 개천가에서 놀고 하는 애들이 잘 되지. 그래서 개천에 욕 나온다는 말도 있잖아요. 예? 오히려 그렇게 신경 쓰는 애들이 오늘날 많은 정치 집단 속에서 경제 집단 속에서 이렇게 잘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교회도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죄송스러운 얘기지만은 어떤 일이 이렇게 신문의 지상에 보면 거기에 꼭 기독교인들이 끼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티는 잘 보아요. 사람들의 뭐 있는 티는 자기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봐요. 그러니까 그걸 돌아보라 하라고. 그 다음에 보세요.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도. 짐을 지라. 사람이 상대편이 말이 짐이 지금 인생 짐이 무거워가지고 너무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봐.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이 오는 거야.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짐을 진 사람들에게는요. 그 짐을 같이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뭔 줄 압니까? 얘기만 들어줘도 돼요. 저는 이 환우분들에게 이렇게 봉사 와가지고 이렇게 보면 어떨 때는 마사지도 해주고 막 합니다만은 어떨 때는요 이야기를 한참 해요. 그분하고 같이 그 들어주는 것만 해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짐을 나눠주는 거예요. 아 어떻게 조치하세요 뭐 이렇게 하세요 안 해도 돼요. 그 이어서 들어줘요. 아 그래요 안타깝네요 그래요만 해도 그분은요 엄청난 짐을 저에게 맡겨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안 들어주려고 그러죠. 니는 아팠으니까. 나는 건강해. 아이고 저 이 설교하는 목사도요. 언제 권사님처럼 이 병상에 시트에 누웠는지 몰라요. 그럼요. 내일이 될지 모레 될지 몰라요. 건강 자랑할 거 없어요. 저도 한평생 건강에 달았어요. 근데
작년에 선가부터 이 어깨가요. 그 피아노 조율도 하고 막 그러니까 이 어깨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지금도 아파요, 이 어깨가. 나는 안 아플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픔이 오더라고요. 언젠가는 저도 이 병상에 눕는다니까요. 나는 안 누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소중하게 보는 거예요. 뭐 권사님이나 다 여기 계신 분들을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몰라요. 이게 같이 옆에. 별거, 어떤 분들은 봉사자들이 와가지고 막 교육을 받아갖고 와서 막, 좀 죄송하지만 설치는 분들이 있죠. 그러지 말아요. 앞에 앉아가지고 손 한 번만 만져주고 가도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짐 나눠지는 거거든요. 짐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이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리니? 쉬게 하리니. 쉬게. 짐을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쉬게 하리니라고 하는 말은 뭐, 아, 당신 짐 내려. 그래, 내가 짊어줄게. 그게 아니에요. 말만 해줘도 그 짐은 내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짐이, 인생 짐이 굉장히 무거워지면 어떻게 되냐면 막다른 길을 선택해요. 예? 막다른 길. 저기, 한강에 보면요. 마포대교에서 가장 많이 사람이 자살을 해요. 거기 보면 쭉 글을 써놨어요. 그 글이 위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죽는 사람들 앞에서. 거기 보면 전화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 마지막 간판에 전화를 하세요. 그 사람은 살아요. 생명전화 있잖아요. 그 사람은 뭐예요? 자기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 어느샌가 119가 거기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그 사람을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아, 자기를 알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아, 거기 뛰어내리려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짐을 나눠주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오히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교인들이 뭐예요? 누구 때문에 짐을 더 열받아요? 죄송스럽지만 교인들 때문에 열받는 사람 더 많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러 갔는데 예배 마치고 교제 시간에 이러쿵 저러쿵 쑥덕쿵 그런 막 얘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 다른 집사님을 험담했어. 그러면 들었던 그 험담을 들었던 집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찾아가가지고 아, 어떤 김 집사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얘기했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얘기할 필요 뭐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아픔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요, 집사님. 나도 우리 집도 여러 번 어려움 당했어. 근데 어느 땐가 또 지나고 나면 다 해결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끙끙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해. 짐 나눠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기를 살피라 그랬어요. 자기를. 항상 나를 살펴야 돼요. 목회자인 저 목회 은퇴하고 이제 연로 목사 됐지만은 저를 곰곰이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희 목사님이 지금 많이 아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지난 주간에도 이제 한 주간 제가 새벽 기도를 했거든요. 수요일까지. 근데 어저께 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제가 몸이 지금 완전히 회복이 안 돼서 한 주간 더 새벽 기도를 하셔야 되겠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좋은 게 아니고 저도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새벽 기도를 40년 동안을 안 그리치고 있었거든요. 저는 주일날도 토요일날도 쉬지 않았어요. 지금은 다 쉬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예, 목사님, 뭐 그렇게 하시죠. 그렇지만은 저에게 상당히 뭐예요? 부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평소에 일찍 일어납니다. 4시 반이면 일어나요, 평소에. 근데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를 우리 5시 반에 하는데, 5시 반에 예배 인도하고 이제 가야 되니까 상당히 마음이 부담스러워요. 근데 그 부담스러운 거를 갖다가 아 목사님 내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아프니까. 내 자신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어젯밤에도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은퇴했다고 원로 목사가 됐다고 쉬면 안 되니까 당신께서 그런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그랬지만은 우리 목사님 빨리 나으셔야죠.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 빨리 나으셔가지고 교회를 하셔야 되는데 아픔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게 못하잖아요. 아픈데 어떻게 아프면요 삶의 질이 막 떨어져요.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픔이 있으니까 그냥 아 그렇게 들어주면서 내 자신도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너 목사 아니야. 네 삼각산 기도원에서 너 목사로 소명받을 때 너 뭐라고 그랬어? 평생을 예? 아골골짝 같은 그 길도 간다고 네가 했잖아. 예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눈 감을 때까지 목사는 목사입니다. 내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많은 어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보면 각자의 짐을 나눠주는 거예요. 짐을 나눠주는 거예요.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면서 메시지를 전한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짐이 그래.
맞아. 조금이라도 가벼워진다고 하면 이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귀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병원에 와서 예배를 지금 1년 반이 넘었습니다만은 교회 예배와 똑같이 제가 예배드려요. 병원 예배라고 해서 아픈 사람만 막 대상해서 예배드린 게 아니라 교회 예배 메시지와 똑같이 설교 준비를 꼭 해가지고 와요. 설교 준비를 매일 이렇게 해가지고 와요. 안 해도 되잖아요. 40년 목회했으니까 성경 한 장 펴놓고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왜 준비합니까?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예수를 더 아름답게 믿어야 되겠다. 한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는요, 여기서 이렇게 간병하시던, 아버지를 간병하시던 그분이 교회를 고등학교 때가 쉬었어요. 고등학교 이후로는 안 다녔어. 그래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저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제가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삼본여 모 교회 등록해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몸이 막 아파 있는 분들도 메시지를 듣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할이 뭐냐? 그 일을 담당하는 것이 제 일이다. 그래서 주일날도 뒤에 편히 앉아서 저도 예배드리고 싶죠. 그렇지만 이걸 갖다 주보를 만들고 이런 거는 제가 평상시 그 4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이 주보를 안 만드는 거예요. 안 만들어도 되죠. 제가 와서 안 만들고 설교해도 못하겠어요? 하죠. 그렇지만 주보를 만드는 것은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송구스럽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 일을 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이 사랑하는 환우분들과 섬기는 여러분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바울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향해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온전히 행하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 한때는 저들이 건강한 몸으로 일을 했습니다. 주위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몸이 불편해서 이 병상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많이 많이 위로하시고 평생 동안 주의 일을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위로함을 받으시고 크게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는 이 병상에 계시는 분들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실 거랍니다. 특별히 환우분을 돌보시는 간병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 지치기 쉬워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참 힘든 일이 이 간병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우분들도 그런 간병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시면 더욱더 좋은 병원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단상을 제가 칼럼을 읽어드리고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자기는 돌아보지 못하고 라고 하는 제아의 글입니다. 30여 년 전 노량진 학원가에서 영어 강사로 꽤 유명한 분이셨는데 호스피스 병동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는 유명세를 타고 호주에 가서도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 분이 말기암으로 고생하며 바쁘다는 핑계로 자신을 돌보지 못했음을 후회하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를 보며 노자가 이런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장자가 숲에서 사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쪽에서 괴상한 까치가 날아왔습니다. 까치는 장자의 머리를 스치고 가더니 밤나무에 앉았습니다. 묘한 새도 다 있군. 큰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큰 눈을 가지고 있는데도 내 이마를 스치고 지나가다니 장인 같은 새로군. 이렇게 중얼거리며 밤나무 가까이 다가가서 까치를 노려 활시위를 당기려는데 까치는 풀 속에 있는 숨어있는 사마귀를 노리고 있었고 그 사마귀는 나무 그늘에서 노래하고 있는 매미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까치도 사마귀도 눈앞에 보이는 먹이에 눈이 팔려서 자기 몸에 닥쳐오는 위험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는 중얼거리며 어리석은 미물들 같으니라고 남을 잡아먹겠다고 노리고 놈들이 바로 뒤에서 자기를 잡아먹으려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 쯧쯧. 곧 바로 묘한 예감이 들어 뒤를 돌아보는데 우락부락하게 생긴 건장한 사람이 호랑이 눈으로 자기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마주치자
점잖게 생긴 사람이 남의 밤을 탐내고 있다니 내 그냥 못 두겠소. 그 못된 도둑놈 심보를 고쳐놓고야 말겠소. 라며 무섭게 다그치자 장자는 그 위세에 놀라 화를 버리고 급히 밤나무 산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재빨리 뒤따라온 주인에게 붙잡혀 호되게 무안을 당한 후 가까스로 풀려나올 수 있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학원가에 유명했던 분도 바로 뒤에 자신을 노리고 있는 흡연과 음주 그리고 정무에서 이탈된 삶의 모습을 보지 못한 결과 비호처럼 날아오는 암의 화살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환우들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신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악것만 쫓다가 삶의 종착역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누구든 잠시 자신의 뒤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요. 찬송가 546장을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46장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의 약속하신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소리라. 굳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소리 굳게 소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소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소리라. 할렐루야. 굳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소리 굳게 소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소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